행복한 반포 드레스.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더울 걸 예상해서 니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팔았는데 또 추워서 또 이제 외투 비슷한 걸 가져왔어요. 오늘 세일 있는 거 아시죠, 언니들? 기대해 주세요. 세일은 내 마음대로 가격이야. 대리님? 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요거하고 요건데 제가 선물이에요, 언니들이. 근데 제가 이미 입어봤고 검수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여기 IMAP에 일요일까지만 결제를 하는 걸로 해서 현찰 거래 하시고요. 요거 25만원, 25만원으로 백발백중 백화점에 있다의 한 표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55만원 정도 할 거예요. 요런 거는, 요런 거 둘 다. 그리고 세일에서 한 40만원대 38만원 이렇게 팔 거예요. 이건 단가 자체가. 요즘은 이 커팅 해가지고 열선 처리, 데끼 커팅이 그런 기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좀 빈티지해요. 근데 그것도 그 맛이에요. 이렇게 요래 요래 팔 소매가 길다 싶으면 살짝 걷으세요. 걷어도 예쁘더라고. 아까 해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큰 의미 없이 근데 두고두고 잘 입을 수 있고, 요 색깔 있는 거는 그 있잖아요, 그 핸드크림으로 살짝살짝 지우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 옷을 입으시는데 까만색보다 좀 노란색 어떤가 싶어서 제가 노란색을 선택을 했고. 자, 이렇게. 예, 요건 딱 56입니다. 이렇게 자켓처럼 봄에, 봄, 가을에 가죽 자켓 하나 있으면 좋죠. 트렌치 코트 하나 있으면 좋죠. 트위드 자켓 하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몽클리어 잠바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죠. 그런 구색을 딱 맞춰서, 그럼 가죽은 내가 봄, 가을에 좀 밝게 이렇게 입으시고, 이런 봄 스카프로 조금 응용을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이런 것도 지금은 이제 그 울목도리로 오늘 같은 날은 이런 거 얇지만 이런 거 딱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보들보들하고 자켓 느낌이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떨어지게 이렇게 입어도 화사하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요거 하나 입고 이런 핸드 목도리를 하시고 밑에 치마를 입는 데거나 바지를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코디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나가셔도 아마 봄의 그 느낌과 따뜻함이 있지 않을까. 자켓 안 입고 갔을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있으니까 따뜻하고, 또 안에 갔는데 덥잖아요. 그러면 이걸 벗었어. 그러면 또 우리의 이런 여성여성한 맛이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봄 코디 이런 가디건으로 요런 요만한 거 없을 것 같아. 요거랑 같이 쓰시면. 입었어요. 김 없는 걸로. 이렇게 맨날 보시는 거라서 그죠? 김 없는 걸 입었고, 위에는 멍멍이 여기 토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러면 굳이 요거 하나 입고 이렇게 묶고 가시면서 가방 하나 들고 플랫슈즈 같은 거 신고 밑에 치마는 아무 치마나 정장 스커트나 뭐 아무거나 입으셔도 봄 분위기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아까 가디건은 추울 때 하나 더 입으시라는 거고, 안 추울 때는 이렇게 코디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예쁘죠? 저는 네이비를 입었어요. 네이비를 입고 안쪽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액세서리는 제가 은으로 요 이제 반포드레스 입문용 작은 걸로 다 했어요. 방송하다 하다 보면은 그 제품이 뭔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전도연이 입었던 그런 느낌 비스무리하죠? 여기다가는 청스커트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청바지랑 입어도 되고. 자, 컬러가 예쁘죠? 또 자수에 자수. 이 하트 자체가 자수로 돼 있어요. 요거는 린넨 소재, 린넨 소재. 여름 소재. 지금부터 이제 여름이 나오죠. 이건 한여름까지 내내 입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뭐 멀리서 보는데 그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어. 소재가 린넨 여름 소재예요. 요거는 겨울 지금부터 입는 딱 여성스러운, 제가 아까 입었던 따뜻한 소재고요. 얘는 시원한 소재예요. 근데 요것도 예쁘겠지. 봄에 입어도 너무 특별하죠? 사이즈가 5,6까지입니다. 딱 요 사이즈는. 혹시 집에 서방님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 계세요? 오토바이 타시는 우리 가족 계시면 입어가지고 요런 요래 요래 요런 스타일이, 요런 스타일 가죽이에요. 편하고 명품 스타일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지금 제가 요거 보면요, 자 요렇게 이렇게 저처럼 뭐 마땅히 입을 게 없다 할 때는 요런 걸로 코디를 잘 하셔도 봄 가을용으로 많이 나갔던 거고, 저희 시그니처죠. 거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해도 예쁘네. 이런 거는 자켓도 되지만 활동성도 있고, 이렇게 벗었을 때는 또 좀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컬러감 두 컬럼. 조끼지만 뭔가가 하나 더 올려진 것 같고, 불편하지 않고 가려지고, 가슴 가려지고, 쫄티 같은 거 입었을 때 하나 정도. 숄 같은 개념의 자켓. 근데 좀 크롭 스타일은 아니지만 좀 숏 자켓 느낌? 요렇게. 요래, 요래, 요래. 그럼 요런 건 정장 슬랙스랑 이렇게 신어서 입었을 때 좀 정장 느낌도 나겠다. 소매 되게 예쁘죠? 이렇게. 요렇게. 단갈한데 니트예요. 근데 두껍지 않은. 봄에 어디나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소매가 좀 예쁘죠? 이거 지금 티예요. 니트가 가디건이 아니고, 네. 붙어 있는데, 샤넬 느낌 나죠? 그럼 요런 거는 공주 바지나 뭐 어떤 바지랑 세트로 입으면 정장 느낌 나겠지. 집에 있는 흰 바지랑 입는다 그래도 요렇게 입으면 또 멋있게, 멋스럽게 되겠지. 저처럼 청바지 위에 이렇게 입어도 되는 샤샤 스타일의 그런 니트. 단가라 가디건 풀어가지고 까만 쫄티 같은 거 입고 위에 올려서 레이어드 하셔도 되고, 요거는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사이즈는 다 7까지 가능하고요. 요 느낌상은 뭐 8 언니가 조금 껴, 좀 타이트하게 입어도 예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 두 가지. 이건 뭐 여기 있는 건데 이건 떼도 돼요. 실밥 처리로 돼 있어서 쉽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 무슨 이니셜이 이렇게. 엄마들한테는 단가라가 빼놓을 수 없지. 이것도 가디건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들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도 단가라의 차이점 딱딱딱 찾아내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이거 예쁘네. 딱 떨어지게. 이거는 그냥 후드 티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입을 때 후드 빼서 입으면 예뻐요. 이 라운드 없는 게 뒤에 이렇게 후드를 살짝 빼서 이렇게 입어도 산뜻하고 봄 같고, 그죠? 요럴 때 쓰시는 옷이에요. 아, 이 치마 주름 스커트인데 그럼 요런 게 무난하지, 그죠? 이런 것도 화려하긴 하네, 그죠? 이렇게 요것도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요 소매 부분이 조금 엣지했다 그러죠? 분위기가 있다. 요거 지금 시폰 소재 이 팔에다가, 이거 니트 원단이거든요. 딱 봄용. 요거 하나만 입는 용인데 전체적으로 다 퀄리티가 괜찮은데, 요 단추 넣는 부분이 조금 그래도 제 눈에 좀 거슬린다. 하지만 가격 대비 괜찮고, 요 시폰 소재도 그렇고 봄에 치마나 바지 위에 입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레자예요. 이건 레자고 진행을 계속 할 거라서, 보통 내가 원피스를 입거나 봄에 내가 가죽 자켓 좀 저렴한 거 입고 싶었는데 가죽은 너무 비싸니까 레자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정장 바지랑 입어도 예뻐. 이건 지금 가죽이 아니고 레자. 자, 요거를 보시면 요 원단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 원단 무슨 차이 있죠. 여기는 이렇게 입어도 괜찮네, 그죠? 국내 제작의 바지고, 그 명품의 퀄리티, 하이 퀄리티 편에 그런 뭐 그런 느낌을 좀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요거 매의 눈으로 봤을 땐 이 정도면 잘 나왔다 싶으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야래 요래. 네, 자, 요게 너무 예쁜 트위드 자켓이네. 요거는 국내 제작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두 컬러인데, 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 같은데. 그죠? 요렇게. 어깨는 레그랑 스타일이죠? 그죠? 라글랑 스타일. 어깨선이 없는. 뭐, 오늘 같은 요런 데도 그냥 탁 걸쳐서 입기 딱 좋고요. 품이 있고, 자켓이, 자켓의 느낌도 있지만 트위드 자켓. 봄엔 트위드 자켓 하나 있으면 좋다고 제가 아까 레자 자켓 보여드렸잖아요. 자주 입고, 손이 가고, 품격도 있고, 뭐, 마트를 가도, 길거리를 가도, 백화점을 가도, 음악회를 가도, 충분히. 갑자기 마트 갔는데 친구들이 야 커피 한잔 하면 뚜두둑 가도 어떤 모임에 정장을 입고 온 듯한 느낌. 그렇지만 이거 좀 캐주얼해서 불편하지 않고 예뻐요. 그리고 여기 요런 데 보면은 요런 데 목이 요 부분이 좀 까슬거리기도 해요. 쟤보단 요게 좀 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에 세탁 몇 번 하면 없어질 것 같고. 이렇게 요래 요래. 요거는 이제 난방 겸 원피스, 끈 원피스 같은 거 있죠. 거기 위에다가 입기도 참 좋고, 집에 있는 니트 롱 원피스 위에다 입어도 좋은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 살짝 언밸런스 핏이에요. 이렇게 카라가 옆으로 스트라이프 남방인데, 그냥 우리 엄마들이 입는 하얀색 남방과 스트라이프 남방이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이지만 무난하지만 내가 이런 게 필요하거나 자켓 안에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입어봐야 알겠죠. 이것도 중요한 거는, 자, 습한기 쬐끔 쬐끔 그냥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 신축성은 있는 것 같고, 요거를 한번 세팅해서 정장 느낌 내서 한번 입고 나와 볼 테니까 언니들이 입고 싶은 거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반포맘의 옷쇼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정장풍을 내려고 이 니트 하나로 제가 편안하게 정장풍을 내봤어요. 이게 지금 티 하나를 입었는데 자켓 분위기가 나잖아요. 요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 내세요, 언니는. 요렇게 입으시면 요렇게 정장 느낌 내게 이렇게 입었어요. 요렇게. 그러면 봄에 요거 하나만 딱 입고 나가셔도 좀 편안한 티인데 자켓 하나 입은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크롭 스타일이긴 한데 남방 느낌도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 바지는 또 공주 바지만큼 대박 편하네. 말라깽이 언니들한테 최적화된 바지? 이런 바지가 또 이렇게 너무 귀엽게 잘 나왔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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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아까 옷 많다 그럴 때 이거 뺄까 했거든요. 솔직히 너무 꼬띠꼬띠 해가지고 근데 입었거든요. 근데 참 예쁘더라고요. 또 이것도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요 부분이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참 예뻐가지고 또 이걸 뺄 수가 없었어. 스펑클 같은 게, 자수 같은 게 정성스럽게 싸지 않는 그 느낌으로 잘 냈어요. 얘는 이제 여기 B라고 돼 있는데 그냥 B, 로고가 B예요, 그냥 B. 제가 일부러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를 구두보다 이런 게 더 봄에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니기도 좋고, 얘가 제일 얇아요, 원단은.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사실 이 토끼 시리즈 중에 바지, 이 바지가 제일 말라깽이 언니들한테, 좀 하체가 좀 부실한 언니들한테 제일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시리즈들은 사실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내가 말라도 정 사이즈, 통통해도 제 사이즈. 바지 핏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여기다가 위에 핑크라든지 아니면 하얀색 니트 같은 거 입어도 사이즈 이렇게 넉넉해요, 고무줄이. 아유, 편안한 건 당연하네.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 요가 바지 같은 건데, 정장 느낌? 요게, 자, 요게 제가 까만색 브레이저를 했는데도 덜 비치는 것 같아. 까만색 브레이저거든. 이 디자인도 되게 예쁘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게 빼서 내가 좀 더 패셔너블해 보이고, 좀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는데다가 멋쟁이 유니크한 느낌까지 매우 독특하네. 그리고 비침이 제가 깜장색 브레이지어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스킨 브라를 했을 때는 안 나타나겠죠. 구김은 있어요. 구겨지는 그 맛에 입는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시지 말고요. 말랐다고 생각하거나 오륙 입으신 언니들은 미디움 입으시고, 내가 오륙을 입는데 여기가 좀 통통하고 하체가 좀 있다 그러면 나질 입으시는 게 예쁠 거예요. 이게 와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들한테 최적화된 치마. 이렇게 요래 요래 이렇게 되면 요런 치마예요,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안감이 돼 있어서 뭔가 안정감도 있고 조금 따뜻한 느낌도 있지만 치마가 일단 매우 가벼워요. 매우. 아이고 예쁘네. 예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매우 매끌매끌하고 부들부들한 원단이고, 또 여기 요 팔 부분 좀 엣지 있죠? 요렇게 돼 있고, 요 길이감은요, 꺼내서 입었을 땐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요래 요래 요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아주 편하고, 이 원단 자체가 좀 여름 원단? 요렇게 입으면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요 자켓을 조금 더 단추를 풀어도 여성스럽고, 요렇게 요렇게 요래 예쁜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입어도 봄에 이렇게 어디 가도 멋쟁이 스타일로 참한 스타일? 그죠? 저는 이게 크니까 줄줄 이거 허리 벨트 대충 해도 줄줄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런 거 이렇게 내려놔도 되고. 그러네, 예쁘다. 이거를 또 묶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엄마들이 특! 스카프를 무조건 해라. 그래야지 봄이 여신이다, 가을의 여신이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예쁘네. 로스 시장에서 물건 좀 부족할 때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파는 옷들 종류의 하나예요. 이건 그냥 카키색 편안하게 입는 거. 모자는 반 후드고, 그래서 여행 가실 때도 예쁘고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항상 셔링이 들어가서 좀 우리의 코드에 좀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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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소개를 안 했어요. 아, 이렇게 입어도 예쁘네. 이거 프렌치 감성의 단가라인데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엉덩이 여기 벨트, 허리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허리벨트 밑에 이 정도 선까지 이렇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뻣뻣하지 않고 레자이기 때문에 그 가죽 레자의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열고 입어도 예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 장고 입을 때 더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셔링이 있으니까 열에 열에 허리 요 안쪽에 니트 나와 입자. 이렇게 이 셔링이 또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라 5, 6 언니들한테 최적화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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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시고 이걸 잠궜을 때 이렇게 날씬쟁이 언니들 5, 6 언니들 자 일단은 남방은 입고 나왔고요. 남방은 당연히 그 남방에 핏이 있지. 7 언니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리님? 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죠. 길이가요? 약간 오버사이즈인데 과하지 않은 오버사이즈. 맞아요. 예쁘네 셔츠가. 최적화된 엄마들한테 최적화된 이렇게 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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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었고 이런 거는 이렇게 카라 세워서 멋스럽게 또 이렇게 입으면 또 되게 멋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는 이 원단이 여름 원단이에요. 여름 원단. 그럼 린넨 원단으로 까스로울 수 있잖아요. 까스로움이 1회부터 10 있으면 0.5 정도는 있어요. 안 없진 않지. 왜냐면 이제까지 부드러운 울만 입었으니까. 근데 막 신경이 쓰이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이게 여름 원단이에요. 이렇게. 요래 요래.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옷의 느낌은 다 좋아요. 지금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죠? 언니들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목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 또 봄에 나가도 좀 또 이런 거 하나 포인트 주면 꾸몄다. 우리 엄마 예쁘다. 여성여성하게 따뜻하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목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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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이거는 코디가 따로 없을 것 같아. 되게 세련됐어요. 되게 세련됐고 요 청자켓이랑 코디했을 때 예쁘고 초크 형식으로 진주를 이렇게 좀 매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진주를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 언밸런스하게 여기 조금 삐져나오는 이 느낌도 괜찮고 이렇게 이렇게 느낌에도 너무 캐주얼한가 우리. 이거 예쁘네. 그리고 아주 편안하네요. 편안하고 예뻐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5, 6 언니까지 7 언니는 안 될 것 같아. 어마무시한 세일을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 세일은 저희 IMF에만 있죠. 자사몰이요. 자사몰에서만 행사를 하니까 스마트선 혹시라도 구경 오세요. 이거 청소재에다가 괜찮은 거니까 이거 5만 얼마라고요? 네, 54,000원이요. 그러면 19,900원 하자. 네, 방송 끝나고 저희가 밴드에 바로 가기 링크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 귀엽게 입으시면 돼요. 6 언니, 7 언니도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실 것 같지 않아요? 날씨는 여기까지 가능하고 바지니까 교환이 안 되니까 10,000원 할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선물이에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언니들. 네 특별히 없죠? 네. 네네 감사해요. 밴드 감사합니다. 가입하시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인사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